나 쓰던 방에 신혼방 꾸며서 실망했지. 무슨 대걸 같아. 아, 옥수동 어머니가 해주신 거 침대에 깔자. 어, 그래. 어딨지? 방에다 갖다 달라 그랬는데. 내가 와서 찾아볼게. 나도 형! 가자. 응. 자. 저 이거 이걸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? 사모님께서 내다 버리라고 하셨는데요. 아, 그런데 참. 네? 네 입으로 말해봐. 이거 제가 가져온 건데요. 지훈이 어머님이 손수. 아니! 제가 정말. 준혁. 너 그거 알고 지훈이랑 결혼한 거야?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네 입으로 말해보라고. 제가 정말 준혁이 자식이야? 네. 그러니까 네가 겁도 없이 내 집안의 씨를 데리고. 겁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최준혁 씨입니다. 자기 자식을 걷어준 제 아빠한테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조만간 아시게 될 거예요. 어? 저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도 저 은찬이 안 줍니다. 저한테 그럴 권리 없는 사람들이고 제 아버지한테 한 짓 사죄한데도 저 절대로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. 무슨 소리야?